자, 우리 어디 볼 거냐면 권리의 종류를 볼 겁니다. 권리의 종류에서 몇 페이지냐면 새책 빠지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양이 좀 많죠. 권리의 종류 해가지고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가지고 권리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거냐면 용어 정리하는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들은 다음 강의부터는 얘기 안 하는 것들인데. 자, 1번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분리해 가지고 양가리 1번 해 가지고 형성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형성권의 개념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권리를 행사하는 즉시 바로 그 권리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 가끔 형성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은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는 형성권이 아니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는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징은 행사하는 즉시 그 권리 행사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 형성권 해가지고 읽어보면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 다른 말로 하면 효과를 가져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권리 1번, 2번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분류를 못하는데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해가지고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죠? 동의권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자세히 할 건데 을과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상식도 알다시피 친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친권자가 갑의 이러한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할때 갑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동의는 뭐가 되죠? 동의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아버지가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려고 할 때, 그 미성년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되는 거니까, 동의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 사기를 당했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하고자 할때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취소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에 애들이 나오는데 모를 만들 천지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만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항변권이란 말이 나와요. 항변권은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거부하는 거, 막는 거, 이걸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해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2. 항변권.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항변권이고요. 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주고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는 동시에 해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팔았어요. 근데 그놈이 와가지고 자전거 줘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돈 내놔 짜샤. 이게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자전거를 넘겨주는 것은 동시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니도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말이 나오죠. 용어 정리입니다. 다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요 1억 돈 빌린 것에 대해서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그래서 병이 뭐냐면 보증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채구라는 말은 뭐냐면요 독촉이란 말입니다. 촉구. 그래서 돈 빌려갔는데 돈 내놔 짜샤 이렇게 지랄 걸리는 게 뭐예요? 채구라고 합니다. 검색이란 말은 아시죠? 우리가 인터넷 검색한다 그러잖아요. 뒤져본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에 뭐죠? 보증을 썼는데 을이 병한테 와서 돈 갚아 짜샤라고 하면 병이 뭐라느냐 하면 야, 갑한테 돈 달라고 독촉해 봤어? 을이 안 했대요. 그러면 네가 갑한테 돈 달라고 그럴 때까지 다 돈 못 줘. 이게 뭐예요? 채고의 항변권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가 못 갚으면 채무자가 안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누구죠? 보증인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갑한테 돈 달라고 뭐 해야 돼요? 채고를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갑한테 돈 달라고 독촉하기 전까지 나도 못 준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채고의 항변권이에요.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기 들고 전화하겠죠? 야마 돈 갚어. 그랬더니 갑이 어떻게 싫어 짜샤. 그럼 이거는 뭐죠? 끝난 거잖아요. 채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자식아 안 갚는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갑의 재산이 있는지 뒤져봐야지. 갑의 재산이 있는지 뒤져보기 전까지는 나 돈 못 갚어. 이게 뭐죠? 검색의 항변권이 되는 거죠. 자, 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항변권이고 동시에 항변권은 매매 대금의 지급과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돈 안 주면 나도 자전거 못 주겠다 동시에 항변권이고 또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은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뭐죠? 보증인이니까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기 전까지는 돈 못 주겠다 최고의 항변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보기 전까지는 돈 못 주겠다 검색의 항변권.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 잡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이행 항변권과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다음에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영구적 항변권 해가지고 상속인에 뭐가 나오죠? 한정승인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라는 분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억이라고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채무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은 재산만 상속시키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시켜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거를 유가족들이 그냥 냅두게 되면 대대로 그냥 그 아버지가 남긴 빚 받다가 판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나 상속 안 받겠다라고 상속을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아버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선산이거나 또는 뭐 종가주택이거나 그래가지고 꼭 보존하고 싶어요. 이때는 뭘할수 있냐면 한정 승인이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뭐예요? 승인하겠다.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는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못 갚겠다는 의미에서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냐면 한정 승인이라고 하고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은 요 갑의 재산인 10억 범위 내에서만 뭘 하면 돼요? 책임을 지면 되고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데 이러한 효과는 한번 하게 되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영구적 한병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그죠? 끝이. 그다음에 지배권 해가지고 절대권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청구권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상대권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기초로서 대단히 뭐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까지 끝 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 지배권, 절대권, 청구권, 상대권이 나오는데 요걸 이야기해서 먼저 물권이라는 개념하고 채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물권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이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건물이 있는데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 뭘 가지고 있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가 돼요? 물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채권은 뭐냐?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요.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죠?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돈 빌려줬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죠? 채권입니다.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 절대권이고요. 채권, 청구권은 상대권이 됩니다. 자, 우리가 법률 용어 중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말이고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단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 법에서는요, 우리는 앞으로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거예요. 뭐 절대적 발생 그러면 모든 사람 입장에 새롭게 생긴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상대라는 말은 우리 앞으로 어떤 의미를 쓸 거냐면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그럼 절대권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한 권리를 우리가 절대권이라고 해요.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이 가능한 권리를 우리가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절대권은 뭐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은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다 그러면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 무효. 절대적 발생 그러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새롭게 생긴 거. 상대적 발생 그러면 특정된 사람 입장에 새로 생긴 거. 절대는 뭐죠? 모든 사람. 상대는 뭐죠? 특정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권은 뭐예요? 절대권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면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뒤지게 맞아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죠? 상대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에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임차권과 같은 권리가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가 돼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을에게 뭘 설정해 줬죠? 전세권. 그리고 나서 이 토지가 병에게 양도가 돼가지고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와가지고 내 땅이니까 막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럴 때 을은 나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뭘 갖게 돼?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해가지고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와서 나 땅이니까 나가 지랄거리면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짜자 라고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뭐를 들었어요? 토지를 든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그죠? 주민등록, 그죠? 전입신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 임차권도
배양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 임차권 자체가 만약에 배양력이 있는 권리라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배양력이 생긴다? 논리 모순인 거죠. 주택 임차권이 배양력이 있는 권리라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배양력이 뭐죠? 없어진다. 이런 것도 논리 모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은 뭐가 없는 권리예요? 배양력이 없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만요? 주민등록을 해야지만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배양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배양력이 없는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이사 가면 있던 배양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임차권은 기본 전제가 뭐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항력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론에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옛날에 그 뭐 리쌍의 그 무슨 곱창집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리쌍 그 예? 무슨 뭐? 가수 리쌍. 리쌍의 그 뭐죠? 곱창집 사건 모르세요? 그 언론이 많이 보도했잖아요. 그쪽에서 세입자가 뭐 횡포도 막 대모하고 어쩌고 해가 재판했는데 결국 세입자가 져요. 왜는 거죠?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리쌍이 그 상가를 샀거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권리금 같은 거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죠. 이번에 궁전치 촉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궁전치 촉발도 그 사람 뭐 7년간 내가 영업을 했는데 그것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월세 보증금 엄청 올리고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싫다 해가 재판했더니 법원에서 뭐죠? 집주인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터넷 뭐라고 그래? 판사의 새끼들 다 싸웠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문제가 아니라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도 보장 못 받고 권리금도 보장 못 받고 어떤 이런 뭐 아무튼 쫓겨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법이 왜 이럴까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요?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우리 말은. 왜 이렇게 법체계가 우리의 정서와 다를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초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 맞습니다. 그죠? 그죠? 저번주 우리 했어요. 저번주 제가 우리 법은 독일 민법을 끌어다 쓰고 있다. 독일 민법을. 근데 문제는 독일 애들은 깔세. 깔세란 말 들어보셨어요? 깔세란 말 안 들어보셨어요? 깔세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평택, 동두천 이런 데서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군 부대들, 미군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그 미군들이 방 얻을 거 아니겠죠? 100% 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이 없는 임대를 말해. 보증금이 없는 걸 깔세라 그래. 예. 그 주택은 좀 달라요. 예, 주택은. 그런데 주택은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이든 상가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한다고요. 그건 나중 문제죠. 그렇죠?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뭐죠? 임차권. 나중에. 너무 앞에 가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지금 바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독일은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요? 깔세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증금을 안 내요. 뭐만 내요?
월세나 주세만 내요. 그런 그 나라기 때문에 임차권제 굳이 대항력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집이 뭐예요? 경매가 됐어요? 집이 뭐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 집에다 뭘 안 내고 있어요? 보증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이사가는 건 번거롭지 모르지만 굳이 뭘요? 대항력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다 또 뭐냐면 걔네들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를 내보내질 않아요. 어차피 그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뭐 받으려고요? 월세 받으려고 취득한 거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면 또 새로 세입자 들어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새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걔네들은 뭐 하잖아요?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걔네들은 임차권자에게 무엇을요? 대항력이니 뭐니 인정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행 법자계가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라 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채권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들도 일단 뭐죠?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죠?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한 6개월쯤 지났어요? 6개월쯤 지나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수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몇 번 받겠어요? 세 번 받습니까, 그죠? 근데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대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임으로써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대위해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내용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매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매매가 뭐죠? 무효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래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갑 거겠죠? 동의하시나요?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왔는데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예요.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직곳도 아니면서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원칙입니다. 우리 예외들을 다 배울 거예요. 앞으로 을의 등기가 무효하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고. 자, 병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런데 지금 채권자인 병이 보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야 이놈 재산에서 1억을 받아올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병도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병은 을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하고요.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 달라고 해야 돼요. 대의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병이 을에게 직접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걸쳐서,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입니다. 을에 등기어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소유권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바로바로 갑은 병에게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을을 뭐할 필요 없는 거죠?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엉뚱한 을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을한테 뭐죠? 뒤지게 맞아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 직접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만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직접 행사하느냐, 대위에서 행사하느냐 문제는 문제를 맞히느냐, 틀리냐의 기로쓰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논점은 복잡하지 않아요. 물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물권을 뭐죠? 직접 발휘 행사예요.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대의하지 않아요. 왜요?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채권이 있다면 직접 하면 안 돼요. 채무자를 모여서 통해서. 채무자를 뭐죠? 대의해서 행사해야 되고, 그 이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내 것을 만든다면 오늘 하루가 아주 알찬 하루고 굉장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좀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게 있어요. 자,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또 물권은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지배권이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 해요. 좀 정확히 말하면 물권은 지배권이다,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 다른 말로는 간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권자는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권자는 스스로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 간접 지배권이란 말을 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 뭘 얻게 돼요? 만족을 얻게 되는 거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건은 뭐죠? 지배권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채권 자체 을에게 만족을 주나요? 받을 돈이 있으면 해피하신가요? 아니죠. 자다가도 어떻게 불뚝불뚝 일어나가지고 아씨 지집에 돈 갚을까 몰라 막 불안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는 결코 채권자에게 뭘 안 줘요? 만족을 안 줘요. 갑이 돈을 갚아줘야,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해야, 협력을 해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긴다는 점에서 채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생겨요. 자,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직 개념도 잘 정확히 안 해요.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라 그랬어요. 그럼 보자고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전세권자가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타인으로부터 뭘 못 받아요? 협력을 못 받아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고장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돼. 임차권자는 고장났으면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타인의 뭐가요?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 어디서 시험이 나올까요? 아이씨 이상한데 이런 데서 나와요 시험. 무슨 말 아시겠어요? 민법은 어떤 과정이에요? 상식이 파괴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민법 문제의 답이 상식에 부합한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교묘하게 뭐죠? 파고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거라고 빨리빨리 고쳐야 돼. 그죠? 빨리빨리 고쳐야 돼. 그래야 이제 민법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상식에 부합하는 문제는 안 내요. 왜요? 공부 안 한 분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잖아. 항상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죠? 볼 거거든요. 보면요, 민법 처음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뭐 20점, 뭐 17.5. 그것도 뭐예요?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한 서너 달 공부하고 한 네다섯 달 공부하고 나서 네 달 공부하고 나서 시험 봤더니 막 22.5, 막 20점 막 이렇게 나와요. 20점 나오면 빵점인 거죠. 왜냐하면 오지선다니까, 그잖아요. 오지선다니까 눈 감고 찍어도 기본이 2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22.5 나왔으면 하나도 맞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식을 파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법 공부하시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자리를 안 잡으면 자꾸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그럴듯하고 말되고 상식적인 것만 이렇게 답을 선택을 하면 답사이래 막 피해 다네. 제가 그 2002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꽤 했죠. 근데 그동안 빵점 맞으신 분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두 분이나. 그래가지고 막 남점을 제가 그분들 얼굴도 잊지를 못해. 왜냐하면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한 달도 수업 안 듣고 빵점 맞은 게 아니라 한 6개월 수업 들으셨어요. 둘 다. 6개월 수업 듣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빵점을 맞으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낸 문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게 뭐죠? 밥살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뭐 해야 돼요? 상식을 뭐예요?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더 들까요? 저는 그 참 재밌는 게 그 몇 년 전에 그 바람 많이 부는 태풍 왔을 때 뭐 저렇게 청테이프를 뭐 X자로 붙이를 하는 등 뭐 물무준 뭐 신문지를 막 그랬죠, 그죠? 2002년도.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일 끝나고 나서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냐면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X 테이프를 이렇게 X자로 붙이는 거는 강도가 강화되질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 유리가 깨졌을 때 가루를 날리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리가루는 맞아도 잔상처가 나지만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큰게 날라오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대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유리창에다 테이프 붙이는 거 아니라고. 진짜 전문가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신문지에다가 물 묻혀서 바르는 건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는데 강화된대. 근데 문제는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신문지가 젖은 상태여야 된대. 그래서 그거를 젖은 상태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젖은 상태 유지하려면 계속 분무기로 뿌려줘야 되는데 더 위험하대요. 어차피 기대하는 효과는 별 차이 없고 조금 강화되긴 하지만 괜히 유리창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그 순간 터지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문꼭 잠고 두는 게 낫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해도 그죠? 지나세요? 올해도 그 태풍 왔을 때 갑자기 뉴스에서 뭐죠? 테이프를 붙이고 뭐 젖은 신문을 바르고 막 또 시작하는 게또 막. 또막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처음에 막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좀 지나가지고 어떻게 별로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저 인터넷 보면서 가장 엽기적인 것이 뭐였냐면 만약에 베란다 유리가 박살났는데 테이프를 X자로 안 붙였으면 집주인이 베란다 유리를 안 갈아준다 뭐 이런 식의 인터넷 얘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허위입니다. 허위예요. 테이프를 붙이고 안 무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예요? 전세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 따라서 태풍으로 베란다 유리가 박살나면 누가 갈아 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갈아 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권리가 뭐라면요? 임차권이라면. 고장난 것이 있다면 누가, 아니, 끝까지 들으시고. 고장난 것이 있다면 누가 고쳐야 돼요? 집주인이 고쳐야 되니까, 베란다에 있는 누가요? 임차인이 껴야 되는 것이 청테이프 문제는 아니에요. 예. 달라요. 앞으로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지 마. 불편하지 마. 여기서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면은 보름 되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게안 돼.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을 뭐 하셔야 돼?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냐면은 그뭐 궁전집 족발도 그렇지만 이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어떤 정당한 요구가 뭐죠?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뭐 테러를 가하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뭐죠? 구제도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들은 대부분 뭐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가야 돼.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전세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임차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네, 알아서 고치고 살아요. 원칙이. 그죠? 자세히 우리가 뒤에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뭐예요? 물권과 채권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요. 뒤에 거. 물권은 뭐예요?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만족을 얻어야 돼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물권자는 뭐죠?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됩니다. 임차권과 같은 뭐죠? 채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무엇을요? 만족을 준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물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뭘 갖게 돼요? 강한 양도성을. 채권은 물권에 비해서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도한다는 거는 뭐가 바뀌게 돼요?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죠? 권리를 양도한다는 말은 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따라서 채권을 양도할 때는 신중해야 되므로 물권에 비해서 뭐예요?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근데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다 보니까 사람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채권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고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꼭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표정이 계속 어두우신데.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그 공부를 시작을 하면 시작할 때는 남자분들이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들은 것도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불리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성적이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남자분들이 자꾸 알고 있는 것을 안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뭘 듣고 이렇게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서는 기준을 안 두고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냅두고 새로 보는 것을 막 짜집기하고 막 혼합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별 내용도 아닌데 아이씨 어렵다 이런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 안고 있는 것을 뭐죠? 빨리 버려줘야 돼. 곤혹스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시작이 오늘이. 앞으로는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이 많을 건데, 그죠? 곤혹스러워하지 말고, 그죠? 자꾸 뭐죠? 버리셔야 돼.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 민법을 배우면 재밌어요. 나중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뉴스 시사 프로 같은 거 보실 때, 와서 떠드는 내용들을 다 민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 미친놈. 이런 것들이 뭐죠? 아, 말이 되는구나. 라는 걸 뭐죠?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민법이 뭐죠? 기초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게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또 이런 경향도 있어요. 마음이 설레가서 그런지 누가 막 뭔가 이렇게 피해를 보면 막 불편을 해. 우리 사회는요.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공평이에요. 공정이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도 균등하게 나눠갖고 이득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갖고 이 정도의 목표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권리를 무조건 뭐 할 수는 없어요? 보호해 줄 방법 없으니까 자꾸 불편해 하시면 안 돼. 그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 표준 좀 그러지 그만해요. 자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보실 때 절대로 얘들을 외우지 마세요. 얘들 교재 나오는 얘들 이 얘들은 이제 나중 가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알게 돼. 안 외워도. 그러니까 얘 앞부분에 나오는 애들은 뒤에서 어떻게 해요? 막 하루 종일 떠들 것들이거든요. 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뭐죠?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니까 얘들은 외울 필요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검색해보지 마세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틀린 게 많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지성이라 그래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맞는 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내용이 틀린 게 많고요. 또 말도 들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검색하지 말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모르는 대로 지나가는 거죠. 이 정도만 중요해요. 그 다음 35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기타 분류해가지고 일신 전속권, 비전속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신.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가 뭐죠? 일신전속권.
비존속권은 뭐죠? 한 사람에 속하지 않는 게 뭐죠? 비존속권. 쉽게 말하면 양도할 수 있는 거, 팔아먹을 수 있는 거 뭐죠? 비존속권. 팔아먹지 못하는 거, 양도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일신전속권. 이렇게 보면 되고, 예,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된 권리야 뭐가 나오죠? 종된 권리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네, 이것도 개념이니까.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을은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저당권이 없더라도 돈 빌려줄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아, 저당권 설정 안 하고도 돈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돈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이 뭐예요?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다.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주된 권리.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뒤에 나오는 예. 1억 빌려줬더니 이자를 10%씩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원본 채권도 있고 이자 채권이 있는 거죠? 뭐가 주된 권리?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자 채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왜요? 돈을 빌려줘야 무엇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절대권과 상대권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 기대권이라고 했죠. 기대. 다른 말로 하면 희망권이죠. 희망권. 기대권, 희망권. 무슨 말이에요?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미래에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권리, 기대권,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권리, 이게 뭐죠? 희망권이죠. 로또 복권 사시나요? 안 사세요? 저는 매주 사는데. 그래서 로또 복권을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 저는 뭐야 이게 사게 되는 이유가 동선에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로또 복권 파는 데가 있으면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샀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4등에 당첨이 됐어요. 4등이면 몇 개 맞냐면 4개인가 맞아야 돼. 6개 맞아야 되는데 2개 틀면 4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와 4등이면 뭐 돈 뺏기잖아 했더니 젠장은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을 주고 제가 가가지고 다음 주에 가가지고 다 로또 복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뭐 다 5만 원씩 로또 복권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맞춰봤더니 이런 젠생활 다 떨어지고 5천 원짜리 두 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죠. 금요일 날 마지막 남은 5천 원권 가지고 뭐죠? 바꿨어요. 바꿨는데 어제 토요일 날 맞춰보니까 꽝. 그래서 5만 원이 날아갔는데. 왜 제가 롯데 복권을 사는 거죠? 1등 될지도 모르다는 기대 때문이죠. 이런 게 뭐예요? 기대권, 희망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가질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미래의 권리를 우리가 뭐죠? 기대권이라고 한다. 끝입니다. 그 다음 5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가지고 이를 권리에 중첩해서 하단에 보시면 이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는 앞으로 경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를 선택이란 말로 바꿔서 접근하시면 돼. 권리의 경합권은 뭐죠? 권리의 선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 권리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목적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경합된다 그러면 뭐예요? 선택할 수가 있다. 선택적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다시 한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임차인들이 그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찾아가서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나가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갑은 두 가지 종류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뭐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돌려받으면 그만인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갑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권리가 있을 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측에 보시면 3번 법규의 경합이라고 나오죠. 옆에다가 하나만 메모할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법규의 경합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여러 개예요. 그럴 때는 무슨 법이 적용되냐면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런 거 했죠.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이고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뭐죠? 특별법이다.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게 되면 무슨 법이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하고 일반법은 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운전하다가 을이라는 행인을 쳤어요. 행인을. 그러면 일단 우리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신분이 공무원이고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위를 친 거라면 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갑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사람을 치었다는 이 행위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뭐가요?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는 거죠?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거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끝이에요. 자, 법규의 경합이란 한 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면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요. 끝이고 그 다음 권리의 충돌은 권리의 우열을 따져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물권법 할 때 볼 거예요. 이거 일단은 보지 마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권리 행사의 의무 행위 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